취업도 안 되고 집도 곧 만기인데 참 퍽퍽하다 퍽퍽해. 요즘은 인공지능이 자소서도 써준다는데 내 앞길은 안 알려주나? 나같이 고민 많은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은 없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제주에 사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알려줘. 그동안 지원금만 지급되고 끝나는 정책이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단기성 정책으로 고민 해결하기 힘드셨죠? 네, 정말 힘들었어요. 사업과 연계해서 끝나는 단순한 정책이 아닌 스스로 원하는 정책을 적용받도록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먼저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초정보 수집과 함께 코디네이터가 매칭됩니다. 매칭된 코디네이터와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담이 이뤄지고 청년이 원하는 구체적인 욕구가 충분히 파악된 후에 관련 부서 또는 유관기관과 연결됩니다. 잠깐! 여기서 종료되는 게 아닙니다. 피드백과 사례관리를 통해 계속해서 데이터를 축적하며 정책에 빈 공간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청년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럼 제 피드백을 통해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럼요. 수정이 필요한 정책은 보완하고 부족한 정책을 언제든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정책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위한 이어드림 지원금도 놓치지 마세요. 맞춤형 상담 완료 후 한 번, 정책 연계 후 또 한 번, 정책에 대한 피드백 후에 한 번 더 지급되는 청년 이어드림 지원금은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식이 아닌 청년들의 사회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정책 참여를 높이고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일석삼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방법도 있어야겠죠? 흩어져 있는 정책 정보를 통합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쉽고 빠르게 청년 정책을 확인하세요. 제주를 이끌어갈 빛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니까 필요한 정책은 더 크게, 원하는 정책은 새롭게, AI보다 더 스마트한 청년공감 맞춤형 정책으로 고민 해결하세요.